도착하자마자 반겨주는 송충이. 곱돌이탕 밀키트 사왔습니다. 구성은 닭이랑 소스들, 곱창, 각종 채소, 떡, 감자. 여기에다 이제 당면도 넣어줄 겁니다. 드디어 완성! 옷에 벌레 붙었다. 으이, 무서워. 저희가 갔나? 갔나 보군. 안에 들어간 거 아니겠지? 장미가 많이 살아났어요. 아, 벌이 왜 이렇게 많아? 무서워서 못 가겠네. 장미들이 지금 많이 살아나서 죽은 꽃들은 잘라주고 살아있는 꽃들만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좀 찍어야 되는데, 벌이 너무 많아요. 무서워. 얘는 그때 그 약간 오렌지색 같았던 장미거든요? 많이 살아나지 않았나요? 그리고 얘는 그때 빨간 장미. 얘는 그때 분홍색 장미. 그래도 살아나서 지금 얘는 이렇게 하나 핀 거예요. 살아날 것 같죠? 근데 애들이 옮겨 심으면 다 비리비리해지나 봐요. 지금 카랑코에라는 꽃을 그때 심은 거거든요? 얘도 뭔가 색깔이 희끄무리 이상해졌네요. 물을 많이 못 먹어서 그런가? 저기 노란색 카랑코에는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는데 이 분홍색이 문제네요. 물을 줘야겠습니다, 빨리. 꽃들을 잔뜩 사다 놨거든요. 종류는 뭔지 모릅니다. 어쨌든 예쁜 꽃들 잔뜩 있는데 저길 옆에 심어줄 거예요. 그럼 시작! 아빠한테 로또 사서 달라 했어. 나 좋은 꿈 꿨다니까. 살짝씩 뭐 조금 차이 있는 건 괜찮겠지 뭐. 그치?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나? 인삼 뽑았어. 인삼.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 이거 먹기 할래?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아, 아파. 엉덩이를 자꾸 나무들이 찔러. 어디 갔어, 이 나무? 이거? 다 묻었는데? 오케이, 다시 해보자. 근데 여기 공사하신 분도 뭔가 저처럼 어설픈 분이 하셨는지 여기서 자꾸 물이 새요. 이 부분에 빵꾸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풀이 아주 잘 자라는 듯하네요. 그리고 제가 그때 이웃집에서 트랙터로 갈아준다고 착각했었잖아요. 근데 진짜로 갈아주셨습니다. 짜잔, 꽃 다 심었어요. 여기 얘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키가 되게 크거든요. 얘도 하나 심어줬고 뒤에 얘도 무슨 꽃인지 잘 모르겠는데 얘도 심어줬고요. 얘도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키 큰 애들 3개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캔 인삼 먹어볼까요 한번? 카네이션은 그래도 매년 어버이날마다 샀으니까 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랬는데 아니면 어떡하지? 마지막 꽃 짜잔, 완성. 좀 레카 불렀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오늘 두 번이나. 아무리 망했어.